자, 여기 위험정비 쓰나 왔어요. 왼발 기회! 오! 던져주고 돌려봤습니다. 자, 김도혁 3점 패스 기회였습니다.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크기 때문에 살렸더라면 전북이 다시 기사에 생활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끊어주고 오재석에게 오재석의 코스 자 이준석인데 뒤쪽에 정동균 코프 치고 말았습니다. 오른발 잡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면 아 지금도 하면서 찬스를 잡을 수 있었던 이지훈인데요. 차이는 정말 엄청난 큽니다. 김보경 들어오는데요. 찬스 없이 이지훈 1을 체코 네 아. 마지막 마지막 순간 딜브릿지 다리에 걸렸습니다. 세 시즌 열었습니다. 무고사 직접 들어가면서 오른발 기회. 하지만 네 구본철 골! 결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무고사 선수를 중심으로 이준석 구본철 선수의 끊임없는 배우 침투 이게 곧 득점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밀집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. 네 개 봐. 송시우의 쇄도는 송범근 키퍼가 복귀하면서 처리했습니다. 아 이런 오재성 자 다시 가보겠다. 정동윤 들어갑니다. 송시끼리 너무 야속하네요. 자 쿠리모토 인천이 점프에 강해. 은근 강해 보면. 그러니까 강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인천이 너무 전북을 잘 파악하고 나왔다. 그리고 전북은 그냥 인천이 파악한 대로 호되게 당했다는 느낌. 근데 그 전에 뭐 전북이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뭐 계속 게임을 뛰고 왔잖아요. 뭐 교육법도 5년전까지 가고 뭐 최철순 선수 뭐 다쳐서 부상으로 빠지고 그리고 뭐 이주영 선수 부상으로 빠지고. 부상 선수도 많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인천이랑 또 매치업이 돼갖고 뛰었다는 건 선수들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전북이면 그것 또한 핑계이지 않을까. 일단 전북이 득점이 많이 확 줄었잖아. 그러니까는 이번 시즌 봐도 뭐 초반에는 김상식 감독이 뭐 3골 이상 넣겠다 해갖고 뭐 진짜 초반에 몇 라운드까지는 어떻게 두 골 3골 넣으면서 갖고 갔어요. 근데 이제는 다른 팀도 전북을 다 알게 됐고 그런데 그만큼 전북도 아직 안 올라왔고 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히는 거죠. 그러면서 전북이 슈팅력 대비해서 득점력이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슈팅은 되게 저조해요. 슈팅 수가 그나마 이제 득점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는 뭐 꽂아 넣는 거지 뭔가 어수선한 느낌? 네, 뭔가가 어수선해요. 지난 시즌이랑 좀 바뀐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일단 선수들 뭐 대부분은 그래도 있고 뭐 영입된 선수들 일류첸코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빠진 선수 보면 이동구 김자리 그리고 코칭 스텝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다 바뀌었지 감독도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달라지지 않았나. 그러니까 뭐 작년에 동국이 형이 있어도 베스트 멤버는 아니었잖아요. 네, 어차피 후반전에 뭐 들어 쪼커 역할을 해줬던 작년 시즌인데 동국이 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진짜 그 상당한 무게가 전북에 딱 그 무게가 딱 느껴졌는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동국이 형 하나 빠졌다고 이 무게가 없어졌나? 라는 게 의구심도 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동국이 형의 자리가 크다. 지금 흘러가는 뭐 상황을 봤으니까는 동국이 형이 게임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게임장 바깥에서 훈련장이나 숙소생활이나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으면서 선수들한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지금 그런 플러스 알파 된 요소들이 없어진 전북이니까는 그런 무게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.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뭔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. 베테랑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북은. 근데 안 잡힌다는 거는 분명히 지금 뭔가가 잘못 움직이고 있다. 뭐 FA컵 끝나고 선수들이 찾아가서 뭐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이랑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감독이랑 얘기를 하고 선수들이 나왔으면은 분명히 인천전에는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인천한테 호되게 당했다는 느낌밖에 아마 전북 팬들도 안 들 거란 말이에요.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이 푸사를 해요. 밤에 그냥 딱 가서 같이 축구하는데 답답해해요. 되게 답답해하고 만약에 게임 전북 게임 날 만나서
같이 운동을 하면은 전북 얘기하다가 거의 뭐 끝나죠. 뭐. 근데 그러니까 막 계속 전북 얘기만 해요. 만약에 게임 당일날 만나면은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해요. 동구경도. 근데 해야 돼 진짜 그 역할이. 내가 때는 전북에 김상식 코치를 했을 때 그 역할이 지금은 누군가 필요할 것 같아. 벤치나 또 피치 아니나 벤치나 선수들끼리 또 분위기가 있어. 그렇죠. 그런 게 아마 필요한 듯합니다.